기준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없애버리고 거기다 원 달리 빼뜨만 박아놓으면 대충 뽑혀야 될 것 같은데. 우선 얘는 4분의 1만 그릴게요. 섹션 A-A 보고 4분의 1만큼만 그려놓고 시작할게요. 대략 이렇게 생긴 거죠? 밑에 볼트력이 있고 한쪽은 그냥 맨 벽이고 그냥 고각대만 있는 거예요. 한쪽은 자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원이 하나 들어가야겠네. 정면 잡고 그냥 아무데나 잡으세요. 괜찮아요. 처음에 그래서 이 선이 중심선이 되어야겠다. 중심선 두 개의 선 중심선 되어야 되고 이게 전체 폭이 지금 150이잖아요. 거기 중 정면대 나와 있고 150. 그 다음에 여기 필렛이 들어가는 6필렛. 6필렛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중심점 기준으로의 72mm.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36이네요 이 폭은 36mm. 그 다음에 각도가 36도가 들어가는 겁니다. 36도 이렇게 되겠네. 1차 그리고 구멍이 뚫려 있는데 가운데야.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데 38을 기준으로 해서 8mm만큼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46. 여기를 46으로 볼게요. 30에서 한쪽 방향 8이니까 16을 더해 46.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선을 늘려주시고 이렇게 다 잘라버립니다. 이렇게 된거죠. 이렇게 반만 4분의 1만큼만 그렸어요. 이거 대칭 복사 하시면 돼요. 총 2번 하시면 되겠죠. 한번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. 아 참 원을 안 그렸네. 원 그리고 해야 되는데 원래는 여기 원 그려야 돼. 원 빼먹었어요 지금. 원이 6파이짜리 원이 들어가야 돼. 6파이짜리 원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. 이렇게까지 스케치를 마무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원 또 그려야겠네. 30파이 이렇게 해서 이게 판때기에요. 기본 바닥 판때기 그걸 완성시켜 준거죠.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를 완료하시고 돌출하시면 되는거예요. 돌출 5mm 우측 좌측면도 나와있어요. 5mm 이렇게 해서 판때기 완성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양쪽 기둥 세워야 돼요. 우선 왼쪽 기둥이 좀 그리기 편하네요. 왼쪽 기둥 세워주시면 되겠고. 아 이게 좀 불편하네요. 정면도 잡았더니 이게 좀 불편하네요. 작업평면을 잡게 되면 수직으로 쓰네 이게. 잠깐만요 회전시켜 버릴까.
자, 봅시다. 왼쪽에 기둥을 좀 세울게요. 왼쪽 기둥 세우시려면서 큰 원이 하나 있어야겠어요, 가운데. 이 원은 30파이. 일단 중심선 하나 그려주셔야 될 것 같고,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67. 그리고 직선 오미엔도 밑에 들어가네요. 그 다음에 사각형 하나 들어가고. 사각형은 12. 12 반띵. 됐고. 그 다음에 얘는 14. R7이 되겠네, 14. 그 다음에 높이는 12. 전체 거리 전체 거리는 36. 그다음 반띵. 이렇게 되겠네, 형상이야. 스케일 정리하시고 돌출. 얘를 이제 선택해보는 거예요. 이렇게 선택해서 추가로 다 선택하는 거 주시고. 이렇게. 예전에 이 기능이 안 됐거든요. 사실 이 기능이 안 됐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발전되니까 이렇게 해도 다 되더라고요. 앞으로 그냥 자르지 말고 그냥 묶어서 해야겠어, 묶어서. 그 다음에 방향 맞춰주시고, 얘가 지금 두께가 16 더하기 6, 한 22까지는 도출 가능한 얘기죠, 22. 아니, 16mm만큼 하셔도 상관없고, 16mm만큼 할까요? 16mm. 그 정면대 나와있죠? 16mm라고. 그 다음 확인. 이렇게 만들어주시고, 1차.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세요, 도출을. 여기. 이 스케치 있잖아요. 스케치 표시해 주시고 보이게 하고, 이거 보이게 한번 더 하세요. 보이기. 그 보스 도출해 보시게 되면 스케치가 있을 거예요. 플러스 기어 누르시면 거기에 이제 얘를 보이기 누르시면 안에 스케치 선이 보여요. 이 상태에서 다시 돌출 한번 더 하는 거예요. 돌출. 그다음 이 원만 잡아야지. 원 원만 잡고 반대 방향으로. 얘는 16 더하기 6 더하기 5니까 27? 27mm만 돌출. 거기 스케치 잡아야죠. 전에 도출한 거 있죠, 봐. 보도출 두 번째 거. 거기에 스케치 영역 가셔가지고, 얘 플러스 키 누르시면 나와요, 스케치 영역. 얘를 보이기 누르세요, 보이기. 안경 모양. 그러면 여기 안에 안경 모양을 딱 누르시면은, 요 선이 뜰 거예요. 이 상태에서 도출 가셔가지고, 이거 여기 찍으시면 잡혀요. 원. 그냥. 그리고 다 하셨으면은 다시 숨겨주시고. 이거는 16 더하기 6 더하기 5니까 27? 아, 27? 아, 27mm 나와요.
날개 이제 그려야겠죠? 날개는 요면 잡고 스케치 잡으시면 되겠네요. 요면 잡고 대치 인근